우리 지지자 여러분들이랑 우리 유튜브 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또한 유튜브를 하고, 이재명 후보님, 이제 촬영 가지 마세요.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인천에서 지금 역전을 당했어요, 진짜. 상대 듣보잡 후보한테 역전을 허용했어요. 왜 그러냐면, 인천 분위기가 한 국회의원이 내리 오선을 하거나 그러면요, 좀 반감이 있어요. 좀 반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 지역에서 한 사람이 내리 오선을 하거나, 그럼 그 지역구가 굉장히 어떤 토호 세력들에게 반대 진영 있는 사람들한테 좀 반감이 생겨요. 그리고 거물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오선의 당대표고 송영길 대표가 중앙 정치만 하니까 지역구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님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님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저도 그쪽 캠프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유튜버, 저도 의견을 제시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님이, 어떤 큰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다니셔야 된다.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조용히 김남국 의원이랑 둘이 조용히 골목골목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야지. 이게 유튜버들 몰고 다니면서 카메라를 들이대면 그 지역구에서 여러분들 좋아하지가 않아요. 절대 지역 사람들은 일단 우리 지지자들만 계속 따라다니면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해요. 진짜로. 진짜 만약에 인천 계양을 도는데, 우리 유튜브들 다니죠? 지지자들 다니죠? 그러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멀리서만 보고 가요. 멀리서만 보고 가요.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일정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응? 지금 일정 공개를 안 하고, 오늘도 김남국 의원이랑 둘이 조용히 지금 일정을 치르고 있어요. 왜냐면 지역구 선거는 진짜 1대1로 사람들을 누가 더 많이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 후보님이 자꾸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면 이게 어떤 심리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밖을 조금 우리 이성적인 우리 민주진영 분들 제 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같이 정치 고관여층들은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그래서 바람이 일고 있다. 와, 으쌰으쌰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너무 좋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유튜브를 밖을 벗어나면 세상은 너무 평온하고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해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별로 반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번에 정권 뺏긴 건딴게 아니라 언론의 조작과 결국은 정권 심판론이었어요. 그죠? 언론의 조작과 정권 심판론에 의해서 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언론에 많이 비춰지고 자꾸 유튜브들이 막 따라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아직 정신 못 차린 애가 돼요, 민주당이. 다른 후보들이 다안 보이고 이재명만 부각돼요, 지금. 그러면 이재명이 부각되면 쟤 대선 졌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다니지? 사실상 이제 견제 심리가 발동해야 되는 선거예요. 이번에는 견제 심리가 발동돼야 되는 선거인데 또다시 정권 심판론이 다시 발동하는 그런 선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상 2012년도부터 제가 수많은 선거를 따라다니면서 했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에서 조용히 다녀야 돼요. 지역에서 조용히 다니면서 사람들을 누가 더 많이 만나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다니면, 에휴, 저런 사람들은 돼봐야 그냥 어차피 대통령 나갈 건데, 멀리서만 보면서 저 사람 어차피 여기 국회의원 당선돼봐야 대통령 나갈 건데.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도 일정을 공개 안 하고, 일정을 공개 안 하고 조용히 지역구를 돌겠다. 응? 라고 지금 발표했으니까, 저희도 시사타파 저희 카메라팀도 그쪽에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김남국 의원님이랑도 잠깐 통화하고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님이 경호도 멀리 떨어져서 하게끔 하고 최대한 시민들과 스킨십. 그래서 오늘 일정이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일정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지금 선거는 막 지금 접전지가 되게 많아요. 지금 접전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역 주민을 만나야지 그게 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재명 후보님이 어디 다닐 때 거의 거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들 멀리서 오거나 막 그런 우리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지금은 전체적인 접전지 자기 지역구에 신경을 쓰시고 이재명 후보님은 개인기로 돌파할 수가 있어요. 조용히 김남국 의원이나 이렇게 둘이 다니시고 인사하고 다니고 그러면요. 거기서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지역의 선거가 눈에 그 가릴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의견을 제시하고 원래 국회의원 선거는 조용히 골목골목골목골목 많이 다닐수록 그게 진짜 손 한번 잡아주고 어르신 말 듣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되게 혼자 계신 어르신 옆에 가갖고 어르신 제가 여기 국회의원 되면 자주 찾아오겠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렇게 막 다녀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전 지역을 막 크게 다닐 때는 이 바람이라는 게 중요한데 인천 계양이라는 작은 그 저기 하나의 지역구를 다닐 때는요 사람들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카메라도 없이 의외로 나타났어요. 그럼 밖에 있던 사람들이 어? 라고 해요. 반응을. 어? 잘 중도 입장에서 보면 중도에서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이재명을 안단 말이야. 오면 카메라도 없고 그냥 조용히 이재명이 아유 부탁합니다. 저 이쪽으로 왔습니다 하면 어? 오, 여기 오셨군요. 이렇게 반갑게 해주는데,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카메라들 막 붙고, 막, 이런데 이재명 후보가 인사하려고 하면, 이렇게 돼요. 진짜 그래요. 지금 그래서, 타 지역에 뭐 지원 유세를 가거나 그런 것도,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갖고 응원해주는 게 좋지, 여기저기서, 이재명 후보가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받아갖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일정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정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진짜로 역전 당했어요. 인천 계양도. 인천 계양도 역전을 당했고 현재 박빙으로 다시 이제 붙으려면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이번 주가 중요하고 특히 충남, 대전, 충북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최민희도 역전당했어요. 남양주 사시는 분들도 지금 자기 지역이 가장 급해요. 최민희 의원도 지금 남양주 시장 선거에서 주광덕이한테 6% 이기고 있다가 지금 6% 이기고 있다가 한8% 이상 벌어졌어요. 지금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남양주도 여러분들 좀, 제가 그래서 좀 박빙 지역을 좀 많이 다니려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박빙 지역 좀 다니고, 남양주도 한번 날짜 잡아갖고, 좀 많이 다니고, 그리고 충남, 충북, 그다음에 강원도 이쪽도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면 민주당이 좀 박빙 선거에서 지금 밀리고 있나 막판에 윤석열이 저렇게 똥볼을 차고 그랬는데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첫 번째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좀 만나봤어요. 민주당이 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데 꺼리 끼냐라고 물어봤더니 야,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다가 검찰 공화국인데 좀 견제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했더니 첫째, 민주당이 좀 악재를 갖게 친게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걸 보면 여러분들의 악재는 맞죠. 물론 여론조작, 여러분들이 그 인정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 뭐냐면 첫째 뭐가 있냐면 일단은 뭐니 뭐니 해도 새로운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있어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 나라의 위상도 올려놓고 코로나 극복을 잘했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에서 이제 풀려나는 기간이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도 벗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기대 심리가 높아요. 기대 심리가 좀 높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여기저기 이제 부동산 뭐 양도세 뭐 면제 뭐 완화 경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첫 번째 가장 민주당이 지지율이 좀 폭락했던 원인을 보면요. 국정 뭐죠? 인사청문회를 들더라고요. 의외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왜 이번에 민주당 그에 좀 반감이 올라갔냐라고 물어봤더니 개총수도 수박이네. 그래, 나도 수박이라고 불러. 아무나 오늘은 나한테 아무 얘기나 해. 내가 수박이든 뭐 니네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가서. 근데 왜 그러냐? 인사청문회 때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었나 봐요. 왜 그러면 인사청문회라는 거는 우리 야당이 굉장히 유리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야당이 유리했는데 제대로 공격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준비가 좀 허술했다라고 해서 좀 민주당에 대한 발목 잡기 뭐 이런 여론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겠죠.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딱 끝나고 나서 굉장히 민주당이 좀 전략적이지 못했어요. 애당초 한덕수를 날리려면 날리든가. 그러니까 한덕수 청문회가 사실 윤석열 당선자 신분으로 있을 때 5월 1일인가 한덕수가 지명돼요. 그래서 그때 한덕수를 차라리 그때 표결로 날려버렸으면 사실 지금 이런 여파가 없어요. 근데 한덕수 인사청문회에서 표결을 미루다가 한동훈도 그냥 임명을 시켜버리고 사실상 누가 봐도 윤석열이 한동훈은 임명을 시킬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덕수에 대해서 민주당이 미리 당론을 정하고 날리고 뭐 이런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그 국무총리의 인사청문을 준비하든가 그래서 시작부터 저쪽이 잘못된 사람을 임명을 했다라고 이런 좀 인상을 줬어야 되는데 일단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좀 정치 관심 없던 사람들이 물론 여론 조작이 되게 심했겠죠. 그래서 그 많이 그때 여론이 좀 안 좋아졌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박완주 성추행 사건, 성비위 사건. 나는 의외로 제가 진짜 여러분들 중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민주당은 맨날 그 사건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네요. 이 조작, 이 조중동이 그만큼 포털에서 하는 역할이 세다라고요. 저도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럴 줄 알았는데 좀 중도라고 하면서 이번 선거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성비위 사건 그것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그 컨벤션 효과. 지금은 뭐 바이든 방문 이런 것들이 모든 뉴스를 삼켜버리거든요. 이런 악재가 좀 겹치면서 접전 지역들도 조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원래 이번 지방선거는 좀 견제론이 좀 윤석열의 폭주 견제해야 된다 민주당이 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또다시 정권 심판론이 가는 거예요. 그 정권 심판론에 의해서 우리가 정권을 뺏겼거든요. 그건 전부 견제 심리가 나야 되는데 아직도 오만하다는 거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민주당이 뭐가 오만해? 선거를 졌으면 좀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협조도 하고 뭐 이렇게 진짜 그런 사람들이랑 저는 얘기를도 했어요. 얘기도 해봤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여러분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진짜 우리 지지자들이 해야 될 일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선 때 전화했던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이 대선 때 전화했던 사람들한테 잊지 말고 다시 전화를 해야 돼요. 왜냐면 대선이 지고 나서 너무 실망을 해서 한 발짝 물러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선을 지고 나서 사실 여러분들 유튜브 전체적으로 보면요. 시청자도 줄었고요.
이번에 굉장히 실망을 해갖고 아예 정치 끊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을 불러내야 돼요. 지금 생각보다 그 대선 끝나고 나서 정치 접고 빠져나간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야 정치 고관여층이니까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을 위해서 지금 싸우지만 여러분들이 밥갈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밥갈이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치의 약한 고리층들이에요. 아, 이 사람 얘기하면 그래도 민주당 찍어줄 사람이다. 아니면 아예 안될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판단해서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선 때 여러분들이 찍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들에게 이번에 반드시 투표하라고 해야 된다. 투표 안 한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안 듣죠? 이게 정말 그래요. 심각해요. 현재 그런 상황이고 특히 지금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뭐 9대 8 정도만 해도 선방이고 이길 수 있다, 이겼다라고 자평을 할수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기세나 지금 언론의 환경이나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우리 지지층 갖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좀뭐 저한테 수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기가 막히지만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방송을 켜갖고 실망을 안겨주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전 누구보다도 민주당이 이겼으면 하는 사람이고 절대 국민의힘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치면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끼리 맨날 그 이긴다, 이긴다. 물론 사기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유튜브 안에서 우리가 이긴다, 이긴다. 그리고 막상 선거 뚜껑을 열어봤더니 엄청난 큰 차이가 나면 더 실망하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밥갈아야 돼요. 이게 잘못하다가 이 진짜 우리 지지자들끼리 나중에 또 선거 지고 나면 또 싸움 나요. 서울, 경기도, 인천, 그다음에 좀 내려가면 대전, 세종, 그다음에 충남, 충북, 더 내려가면 경남, 경북, 제주, 부산 어디 하나 여러분들이 봐도 만만한 지역이 없죠. 진짜 이번에 사전투표할 때 대선 때만큼 밥갈아야 되는데 지금 많이 지쳤어요, 사람들이. 저도 알아요. 우리 지지자들이나 저도 사실 힘 빠지는 건 마찬가지지만 할수 있는 건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구독자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보다도 저는 우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위기는 위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막 저는 얼굴에 티가 나잖아요. 정말 할수 있다, 그리고 해볼 만하다, 막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신나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저기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일주일이 우리 지지층 결집을 시켜야 되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선 때 했던 사람들한테 그대로 전화를 좀 하는 운동을 좀 펼치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대선 때 정치 그 약한 고리층들에게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귀찮아도 그분들에게 다시 전화해야 돼요. 너 지역 전화하기 좋거든요, 이제는. 너 지역 어디야? 누구 어딘데? 너 거기 그 시장 누구 나왔어? 니네 구청장은 누구 나왔어? 물어보세요. 야,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산 거예요? 무조건 1번 찍대. 이번에 어디는 찍어야 된다. 좀 그렇게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러분들 사전 선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전 선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전 선거라서 열심히 좀 많이
뛰어야 돼요. 각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무슨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은 원래 내부의 잘못이 되게 커 보이거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욕하고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매일 비토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는 자기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까고 지금 그런 선거 해줘야 돼요. 응? 지금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비대가 잘하든 잘못하든 지금은 각 지역 선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해야 돼요. 심지어 저쪽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노골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천 계양에다가 집중적으로 유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번 선거 전체적으로 힘든데 이 힘든 거를 좀 이겨내서 격전지들을 다 이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전, 충남, 충북 여기만 좀 확실하게 이기고 강원, 그 다음에 제주,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서울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지금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여튼 죽자 살자고 밭갈기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밭갈기 할 때 잘 먹히는 게 여러분들 민영화예요. 민영화. 민영화예요. 민영화. 어르신들한테는 아우 이번에 그 윤석열이가 지금 잘못하다가 병원비 이제 1500원이면 갈 거를 병원비 15만원씩 들고 몇 천만원 들어요. 그 되게 잘 통해요. 어르신들한테는 의료비 하세요. 병원 자주 가잖아요. 응? 의료 민영화 여러분들 얘기하면 잘 먹혀요. 응? 그리고 전기세도 민영화되면 해외 사례를 들어주면서 어른들한테는 민영화하고 자영업자들한테는 전기세. 자영업자들한테 전기세 잘 통합니다. 제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지금 뭐죠? 산업용 전기? 그 업소용 전기들은 좀 싸거든요. 자영업자들은 전기료, 어르신들한테는 의료. 이거 잘 먹혀요 여러분들. 알겠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밭갈기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된다. 저도 요즘 오늘도 한 두 명한테 어디 타겟으로 하지 마. 내 말을 잘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아무데나 전화해. 너 지금 어디 살아? 그러면 어디? 그러면 거기 경기도 지사는 누구고 구청장은 누구고 거기 그런 거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고 이번 선거 진짜 해야 된다. 아니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각 멀리 떨어진 친구들이니까 거기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충남 사는 사람들도 있고 서울 사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된다.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고 뭐 하니까 해야 된다. 근데 총체적인 위기다. 위기니까 더 뭉쳐야 된다.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들이 자꾸 우리끼리 막 그 난리치면 이 전체적인 사기는 올라갈지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코어 지지층들은 응원단장을 하면 돼요. 응원단장. 우리는 응원단장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바닥 민심을 훑고 다닐 때는 전화밖에 없어요. 진짜. 좀 제발 여러분들 저한테 수박이니 힘 빠진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선거는 지고 나면 피눈물 난다 그랬잖아요. 현실을 보세요. 현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